네, 비비고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밥상을 건 골프 전쟁 제1회 빅챌린지 경기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경기 중계를 맡은 스포츠 아나운서 한영구입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변기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경기를 빛내줄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빛이 나는데요. 김민규 선수가 입장합니다. 정말 이 CJ는 이 두 선수가 있어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대결을 펼치나요? 고등어 구이, 황육떡갈비, 왕교자, 잡채, 차돌 된장찌개, 파김치를 고르겠습니다. 고등어로 시작을 해서 예. 파김치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아, 자기가 녹초가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음식에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갈비탕하고 남도떡갈비, 진한 막고기만두, 도통 동그랑땡, 소고기 장조림, 그리고 썰은 배추김치. 이야, 썰었다. 썰었다. 이야, 썰은 배추김치. 네. 상대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거죠. 여러분이 고른 반찬은 바로 상대방의 선수상에 올라갈 반찬들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게 아니구나. 자, 지금 여기 시작부터 선수들이 벌써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꼭 게임에서 이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뺏어 올려면. 예. 아, 저녁 굶어. 아, 너 밥을 먹겠다 그래. 세게 나오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일까요? 이제 양 선수들이 지금 안에 숨어져 있는 그 히든의 실제 아이템을 뽑겠습니다. 네. 자, 먼저 클럽. 궁금하다. 선수의 클럽은 효자 손입니다. 효자 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청소였죠? 청소. 장비는 튜브입니다. 튜브입니다. 퐁입니다. 퐁. 탁구공. 탁구공.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밥상을 건 골프 전쟁입니다. 비비고 빅 챌린지 엄청난 모습으로 변신한 이 두 명의 선수와 함께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규 선수 사실은 굴절한 경 태어나서 처음 껴봤을 거거든요. 맞아요. 와, 뭐야 이게? 이제 자리는 잡아갑니다. 예. 아니, 어떻게 봐요? 선수는 거기 아니야. 아, 이렇게 봐요. 저 선생님 방향을 잃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거기서 안 보여. 1라운드. 김민규 선수의 버이버. 생크 났어요. 그렇습니다. 커터가 생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방향을 못 보니까 생각이. 자, 감을 먼저 잡고 안경을 네, 끼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안경. 저기 사이에 넣는 것도 표시가 아니야. 원래는 야, 이거 큰일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양양 누가 든 거야? 그럼 김민규 선수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탈락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주자 배용준 선수가 출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먼지털이로 시도합니다. 배용준의 1차 시도. 쉬워. 자, 배용준 탁구공 가볍습니다. 아, 그리고 방향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1차 시도에 좀 감을 잡았어요. 네,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말 등을 긁으라고 만든 용도인데 엉덩이를 긁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해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배용준 선수가 흔들릴 때마다 김민규 선수는 미소를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교해야죠, 최소한. 아니, 뭘 알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좀 가까이서 한번. 그렇죠. 거리를 이제 좀 당겨야죠. 1m를 당겨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대결 1m를 당겨서. 아, 이제 서서 이제 그린을 지금 탑타고 있는데. 그럴까? 실제 골프 경기였다면. 아니, 집 만들어 할 거면 뭐 하러 그러겠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1m를 당겼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이것도 그림이거든요. 골프 선수들이. 그런데 골프 나왔어요. 돌아 나왔어요. 지금은요. 홀컵을 다 비켜서 돌고 나왔어요. 관광샷.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들고 갑니다. 자, 이게 정말 신기를 시작한다요. 자, 괜찮아요. 욕하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예능 그림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나이스! 들어왔다. 야, 김민규 선수가. 야, 잘했어. 50cm 퍼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용준 선수. 구독, 좋아요. 자, 승자는 패자의 반찬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소고기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한 경기가 끝났을 뿐입니다. 네. 이제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과연 그 두 번째 경기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 배용준! 오! 오! 골프 비어퐁. 두 번째 시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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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자, 첫 번째
어프로치 거리는 8m 정도 됩니다. 김민규 첫 번째 시도. 튕기고 맞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인정이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무조건 저 컵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1차 시도는 아쉽게 벗어났고요. 김민규 골프 비어폼 두 번째 시도. 야 컵과 컵 사이를 맞았어요. 야 컵 주둥이 맞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규야 쉽지 않다. 아 거의 이 정도면 한 입 떡갈비가 입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김민규 세 번째 시도. 오. 좋아요. 좋아. 알겠습니다. 김민규.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인정입니다 이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박입니다. 왕교자를 생각해야죠. 김민규. 김민규. 뭐예요? 필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다가 튕겨 나오면 인정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배용준 선수가 2라운드 골프 비호평을 충분히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1라운드에 패한 배용준 선수가 네. 지금 표정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용준. 오. 배용준. 오. 오. 처음 시도하자마자 거의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야. 바로 그 정확도를 아. 이번에도. 좋아요, 좋아요. 야, 지금 이제 3년이 조금만 더 걸렸다면요. 그렇습니다.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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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정확도는 배용준 선수가 더 좋았어요. 0점은 더 좋았어요. 근데 진한 고기 만두. 오! 야, 그냥 순한 고기 만두 아니고 만두 뺏기면 끝났지. 만두 진한 고기 만두. 고기 만두. 아직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3라운드 승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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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합니다. 야,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센데요. 역전의 찬스입니다. 김민규 선수 얘기잖아요. 네. 진짜 배용준 선수 맨밥에 김치 찢어 먹으면서 손가락 빨아먹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요. 한 번 저 클럽 페이스 안쪽에 맞아서 생크가 나는 순간 끝납니다. 그냥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개! 두 개! 두 개! 지금 두 개! 뭐 한 번 더 기회 줄까요? 네, 네. 네 그래도 앞에 거 쓸 겁니다. 자 이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배용준 첫 번째 배용준의 외지 저글링 시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잘해. 뭐야? 열이고. 그만. 22개. 22개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오 22개. 22개 성공합니다. 배용준 선수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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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먼저 한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스코어를 기록해요. 압박을 받은 거죠. 그렇죠. 왼손은 쉽지 않거든요. 예. 자 혹시 그러면 목표는 몇 개인가요? 목표 23개. 야, 23개만 하겠다. 야, 형을 한 방씩 계속 오는 게 계속 먹여요. 예. 예. 22개 남도 떡갈비 그리고 도톰 동그랑땡. 자 그러면 정말 화려한 승리를 모두 챙긴 김민규 선수의 밥상과 그리고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배용준 선수의 밥상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밥상으로 이동해 주시죠. 자 이제 두 선수가 드디어 직접 자신의 밥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한 개 먹고 배용준 선수 지금 난리 났어요. 정말 비참하게도 말이죠. 예. 하필이면 시야에 다 보이는 곳에 이웃집은 잔치집 지금 한 집은 지금 예, 부도 직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놀라운 거는 네. 어렵다. 남달라요. 네 아무래도 칼로리는 맞춰줘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식사 시작합니다. 네. 아 이걸 뭘 먼저 먹어야 될까? 김치랑 밥. 밥 맞는데. 어 그래. 예 김치는 씹지만 저 선수가 예, 먹는 거를 보면서 와, 먹으면 좀 더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향이라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맛있어. 진짜로.
아, 근데, 찐이야, 찐이야. 아 옆에서 냄새가 장난 아니다. 파김치 형이 좋아하는 파김치. 아 이번에 배용준 선수는 김치를 싸서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김치를 싸서도 먹고요. 김치를 안에 넣어서도 먹고요. 김치를 잘게 씹어도 먹고요. 야 그리고 김민규 선수는 여러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떡갈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떡갈비죠. 김치가 별로 안 짜고 진짜 맛있다. 예, 김치가 안 짜고 맛있다 하면서 상대방이 갈비탕을 쳐다봤죠. 그렇죠. 이 정도면 국물이라도 좀 뿌려줘라. 네. 만두. 만두. 아 반달 모양이에요. 이야 저 만두. 진한 뭐, 고기 만두거든요. 와 한 입에 터집니다 육즙이. 자 또 배추김치죠. 썰었기 때문에 먹긴 또 편하게 돼 있어요. 영주 형이 춤을 잘 춰서 뭐 춤 한번 춰주면 이렇게 뭐 원하는 거를 하나. 오 자 엄청난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야 협상이 들어왔어요. 일단 희망 메뉴는 어떤 거예요 우리 배용준 선수? 일단 전 만두를 제일 좋아해요. 아까부터 만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만두가 만약에 먹고 싶으면 춤을 춰라. 아,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죠. 그냥 먹을 수가 없죠 또. 예. 한번 도전하겠답니다. 야, 야 도전합니다. 만두에 예 자기의 춤을 팔았어요. 그렇습니다. 와 왔어요 왔어요. 야 귀여워. 이거는 야. 아마도 조금 전 그 춤추는 영상은 전 세계 3년 후에 쓰입니다. 진짜 맛있네. 야, 저게 얼마나 꿀맛이겠습니까? 한 입에 들어갑니다. 한 입에 들어갔어요. 와, 진짜 너무 행복해. 아,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이제 오늘 쌀밥에 김치만 먹은 배용주 선수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랑 재밌게 좀 미니게임을 한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밥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김민규 선수 오늘 승자의 밥상부터 해서 게임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완승을 거뒀거든요. 골프 선수로서 올해 선수의 각오. 저도 그렇고 또 용준이 형도 그렇고 또 다른 CJ 선수들도 직접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프로가 되길 바라겠고요. 우승해서 뭐 골프공도 원래 팬들한테 세레머니로 던져주고 하잖아요. 맞아요. 골프공도 던져주고 주머니에서 이제 비비고 왕 교자도 던져주는 그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 CJ 대표 선수 우리 김민규 배용준 선수 그리고 해설위원의 변규수이요. 저는 캐스터 한영구였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자 비비고 비 챌린지.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 지점만 보고 낮게 하면 좀 더 스트로크 잘 돼서 배용준? 배용준! 감사합니다. 정말 뭐 일단 웨지 샷은 클럽이 짧고 좀 더 거리도 짧으니까 손을 최대한 쓰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조금 몸에 리드해서 이제 손이 따라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변규수 해설위원이 만약에 이거 시범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아 넣으면 이 친구들이 뭐가 되겠어요? 잠깐만요 일단 이거 작품으로 도전을 한번 실전 한번 해보죠. 네. 예. 오케이. 네. 너무 또 들어가면 이 채널에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해야 돼. 나 엄마가 우리 CJ를 꼭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